울지마 울지마 아침이라 눈 부었는데 에헤이 막 오호 하고 하면 양반이지 뭘 누구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데 개들형 여기 탁주 네 잔 주시게. 힘든 것 같지. 하늘은 맑지, 바람은 잔잔하지. 어이 남도령. 남도령. 저거 지금 나한테 남도령이라고 한 거 봤어? 아니 어찌 조상과 아비를 이렇게 막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오? 개두령 여기 탁주 네 잔 주시게. 아가씨. 개두령 자네 괜찮은가? 개두령. 저 개두령. 독버섯? 전략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의 검색깔 녹화 버튼 안 들고 와 있었어. 아 진짜? 진짜 웃겨. 아 대박이다. 안 돼요. 어 괜찮아? 나오는 거? 너 괜찮구나? 어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찰이에요. 조서랑 함께해서 좋았던 점. 매 순간이 아름다웠고요. 네, 매 순간이 1분 1초가 더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그러세요. 뭘 해야 돼? 뭔가를 줘, 소스를. 아, 근데 뭐 이따가 그거 따야 되지 않나요? 정영수 사 마지막에 기다려주세요. 멋있게 찍어주셨죠? 멋있게 찍어줘? 신발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등 신호 나오는 거 아니죠? 와 이거 되게 좋다. 소리도 안 나고. 조선의 회사 줘야겠다.
진짜 그럼. 네, 육할 때는 산쪽에 계속 걸어오시면 돼요. 그, 은근아, 그 아까 샀던 위치 한 16, 17로 맞은. 양자. 네. 왜래? 노상 장난쳤어. 양자. 글자를 보면 먹빛이 옷과 같이 검고 자주빛이 돈대다 향까지 맑은 것으로 보아 상품 중의 상품인 송연목입니다. 예? 그걸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는 건가? 소나무 다섯 그루를 태워야 송연목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일반인은 구경도 하기 힘든 고급품으로 구설 쓴 장사치가 있을 리가요. 그럼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? 다시 안녕. 신용호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첫 딸 다시 아예 끝났습니다. 낮에 보는 남영이 이제 마지막이에요. 그럼 이만. 아니 너 그만 먹어. 아니 너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너 먹었잖아. 그만 먹어. 너 그만 먹어. 아니야. 먹지 마. 짜자잔. 끝났다. 와, 나 근데 이거 처음 받아본다. 아, 진짜요? 저 차에 담은 거 처음 받아. 차에 담은 거? 네. 근데 저는 대기실에 있었어. 아, 대기실에 하고 네. 차에 나오는 처음이네.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 얘들아. 고맙다. 다시 사진 한번 찍을까 우리 팀? 좋아요. 자 찍어주 있죠. 고맙다 얘들아. 우와. 나 진짜 처음 보다 보다. 구경하자 우리. 잘했어요. 너 끝이 아니 뭐 더 없어? 너무 다 쳐주신 거예요? 감동이네. 어쩌죠 빨리. 어, 왜 안 오세요? 진심으로. 어이없이가 난리나요. 울지마 울지마 그런 말 하지마 더 슬프잖아. 뭐라고? 그런 말 하지마 더 슬퍼. 시작 부셔 8시부터 안 돼. 응. 그럴까? 집에 살아야 돼. 구경할까? 하나만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꽃받침, 꽃받침. 꽃받침에? 응. 하나, 둘, 셋. 보긴 하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남영입니다. 지금까지 저희 드라마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. 저희가 참 무더운 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추운 날까지 모두가 함께 고생해서 촬영을 한 드라마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저희 드라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끔 무더운 여름이나 혹은
아주 추울 때 따뜻한 시원한 드라마가 생각난다면 한 번쯤은 다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